여유로운 설날이라네. 우리 집은 어디 갈 데도 없고. 네, 명절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집은 설날에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족들을 위해 가족들이 너무 쓸쓸해하고 눈 좀 빼자고? 왜? 이거 안 좋은 거래요? 나 원래 이거 나 빼려고 했는데 실명당할까 봐 못 뺐어. 여기 눈 주위여서 복점 아니에요? 눈 옆에는 잘 없네. 어? 재미있고 활발하고 건강 면에서는 심신을 편안히 하면 모든 일 다 잘 풀립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맞냐? 야 완전 소름 돋았어. 야 이거 왜 잘, 야 이거 왜 쓸데없이 잘 맞냐? 아랫사람 군림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상하다. 영화에선 코 옆에 점은 역적의 상이라 했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요. 뭐 내가 그래서 역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역적이라는 거냐고요? 일단 갈비찜을 만들어볼게요. 아침에 엄마 거 세배왔어요. 난 가슴이 크니까 이렇게 좀 이 정도는 딱 맞네. 딱 맞구만. 일단 갈비찜이랑 잠채를 같이 할 건데 갈비 먼저 삶아놓을게요. 고기를 일단 물에 안 담가놨어가지고 그냥 일단 삶을게요. 한번 와라를 젖절량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등갈비 넣고 삶아주세요. 이것만 넣고 삶으면 어떠니 되겠어? 잘래라요, 잘래. 잘래를 빼야 하는데 월계단이 어디 있을까? 월계단 대신 명절을 맞이해서 비슷한 맛이 비슷한 느낌으로 대추를 넣어볼게요. 이걸로 잘래 제거를 하지 뭐. 그다음에 톱마늘. 그다음에 파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주 비슷한 걸 좀 찾아볼게. 술. 그 다음에 잡채를 만들어볼게요. 그 뭐지 이거 미성수 미용수로 살짝만. 그 다음에 채 썰어주세요. 손에 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썰어주세요. 버섯도 너무 잘 썰네. 시집가야 되겠다. 양파 선물로 왔네요. 양파 이것도 그냥 채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소고기가 필요한데 나와. 왜 얼굴을 감췄어? 씻었잖아 이놈아. 화난 표정이야? 왜 포크페이스를 해 나에게? 얼굴 너 꺼질 거 같아 화나는 거 같아. 아니 얼굴을 읽을 수 없잖아. 잡채를 사왔어 당면은? 어? 당면 없는데? 그건 잡채 당면 없어. 나 웃기면 어떻게 맞아. 나 좀 있으면 아 집에 잡채 없어? 아 있네. 아 놀래라. 당면은 기본템이. 아니 나 없어. 나 참 당면 잡채. 아 집에 당면이 없는지는 상상. 납작 당면만 있지. 그냥 당면 멋있어. 아, 납작 당면 먹는 스타일이었어? 어 근데 꼬량주를 넣었더니 아주 꼬리꼬리해요. 소주 넣지. 꼬량주 어딨어? 몰라 저기 뭐가 있길래 꼬량주를 넣었더니 아주 소주? 어 꼬리꼬리해 아주. 어 세지. 뭐 있는 거야? 안 먹는 게 진짜. 아 많이 발효 시키는데. 그리고 고기도 썰어줄게요. 고기는 좀 큼직큼직해야 맛있어. 작게 들어가면 맛이 안 나. 자동이다 자동. 방장 씨 국방 흥행 비결은 방장 씨 미모인 걸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국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 라인인 것 같아요. 라인이 제 방송의 큰 매력 아닐까요? 양심을 저격하는. 고기를 꺼내주세요. 이거 찬물에 한번 씻을게요. 마지막 남은 그 잘래까지 제거하는 거. 맛있는 18년물로 얀연에 재워주세요. 와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이렇게 잘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놓고 당면 사러 갔다 오자. 너네 자꾸 나 바보 같은 거 내 뒤따까 할래? 왜 그게 야살 맞지? 나 안 볼 때 욕하면 마음이라도 풀리니? 대놓고 해 할 거면 대놓고 그냥 죽여주게. 야 이 바보 개똥 멍청이야. 그렇다고 내가 왜 바보 개똥 멍청인데? 내가 왜 바보 개똥 멍청인데? 내가 뭐 했는데 왜 내가 바보 개똥 멍청인데? 새해 적초부터 왜 내가 너한테 바보 개똥 멍청이야? 너
개똥멍청이야. 욕하지 마. 서플 달기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저 서플 운동하는 거니까 바른말 고운말 순 우리말 우리나라 좋은 한국어만 쓰는 좋은 인간이 되도록 합시다. 롯데리로 때려가지고 후라이 후라이 하고 가자고 작년 싹 조져가지고 우리나라 좋은 한국어만 쓰는 좋은 아따리 오늘 햇살이 걸나게 그냥 아주 그냥 눈 부셔가지고 눈깔을 아주 그냥 뽑아버려야 쓰겄스마이.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눈 아래 차각막 하나를 그냥 썰어 담아야 되겠구만. 이게 좋아, 이게 자른 거. 한 당면 이 정도? 당면을 물에 불어주세요. 시간 나는 동안 엄마를 위해 설거지를 좀 해볼게요. 제가 원래 설거지 같은 거 잘 하는데 자원 낭비가 심해서 잘 방송에서 잘 안 하려고 하고 실생활에서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야, 이 정도면 설거지. 야, 설거지 잘해 죽겠다, 너. 야, 한다는 거에 의미를 줘. 왜 설거지를 해? 어, 아빠 편하게 주시라고. 아빠 시키면 되는데. 아빠 시키면 된다고? 어, 여기다 세제를 돌려놓으면 어떡해. 다 했어 지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러운 느낌이지? 이 기름도 없는 건데 기름기 잔뜩 묻혔지 진짜. 뭐 웬일이니?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아, 이거 세제가 이거 짝퉁인가 봐. 이거 독일 프록시, 몬스 프록시도 몰라? 프록시 알지, 그 오해. 못 살겠어. 이 기름기가 그냥 닦으려니까 떡겨져 이게. 아, 투야. 왜 이래? 뭘 한 거야? 이 국물 여기다 버려가지고. 독자 박태근님이 결국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어떡해. 아, 내가 깨끗하게 해놓을게. 들어가 있어. 쉬어. 냉장고 야채탕. 흔히 먹고 그냥 여기서 가지는 뭘 또 하겠다고. 걱정하지 마, 엄마. 효도하고 갈게. 아니 안 바래. 아니야 아니야. 엄마 지금 피로가 싹 풀리지. 내가 이렇게 명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단 잠채를 본가 볼게요. 일반 식용유 반 참기름 섞어 쓸게요. 고추 잘 볶아주세요. 양파 숨이 죽을 정도로만. 벌써 잡채 냄새가 나요 이것만 했는데. 엄마가 시래를 싫어해서 시금치를 안 먹어가지고. 잘 뒤지게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버섯도 송이간장이 있거든요. 송이간장을 넣어볼게요. 잡채는 처음에 좀 짭짤하게 해야 나중에 먹어도 간이 맞아요. 오, 덕자 완전 치아가 갔다네. 취직가도 되겠다네. 오, 감사합니다. 이거 해서 이제 양념장을 이제 당면만 삶아서 무치면 돼. 매운갈비찜은 여기다 할 건데. 와! 맛있는 냄새 나죠? 너무 오래 걸린다고? 여러 개 하잖아. 이거 원래 잡채가 오래 걸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삶아서 양념해놓은. 그 다음에 이제 달면 삶아볼게요. 간장 넣었어요. 왜? 원래 달면 삶을 때 간장 좀 넣어서 간해야 돼요. 달면까지 투하! 참기름은 이렇게. 이건 미원? 미원 넣어야 식당 맛이 나요. 미원이 아닌가 보네. 그다음에 올리고당이 없어서 설탕. 잡채가 생각보다 좀 짜게 해야 돼. 됐다. 보여드릴게요. 걸라 잡채, 걸라 갈비찜. 아빠 잘 채 먹어봐요. 최고의 대박맛. 내가 직접 만든. 맛있죠? 귀염둥이 덕자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식사에 감사해. 최고의 대박 식당맛. 천천히 먹어. 너무 맛있다고 막 먹지 말고. 입 닦아서 어쩔 수 없어. 묻으니까 다 먹고 한꺼번에 닦으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 묻잖아 먹다 보면. 그건 맞는 말이야. 한 번에 안 돼. 너무 더러우면 뒤도 좀 닦어 좀. 아유 정말. 아빠도 더러우면서. 야, 이 좀, 아우 야 너 진짜 마주 보니 좀 그렇다 너. 난 맨날 그래. 아빠도 더러우면서. 좀 닦고. 어, 잘 먹었다. 박자님, 근데 연양갱 언제 만들어주세요? 나한테 연양갱 맡겨놨어요? 맞다, 너 옛날에 양갱 만든다 하지 않았나? 너 양갱 언제 만드냐? 안 만들어.
나 아빠 양갱 좋아해. 안 만들어 맛없어. 엄마 양갱 좋아해? 아유 저도 안 먹어. 어디서 양갱이야 양갱 같은. 양갱 같은. 팥이야? 밤늦 양갱이야. 아니야 연양갱이야 그냥. 밤늦 양갱이라고. 발음 똑바로 해. 다 못 알아들어. 그 말을 듣고 있어. 밤늦 양갱 이게 알아듣겠냐? 밤 영양갱 이렇게 해야지. 너 해 안 보고 싶지? 내 해를 안 보고 싶지? 오늘 지는 해 같이 지고 싶냐? 오늘 본 해가 마지막 해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잠 안 입고 와도 되겠지? 옷이나 갈아입어 좀. 내가 잘생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잘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잘생긴 사람 안 오네? 야. 잘생긴 거 다시 태어나지만 씻는 거는 깨끗한 거는 다시 안 태어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야, 너 안 씻는 게 알잖아. 아 옷이나 갈아입으라 옷이나. 누가한테 신고하러 가는데 조끼가 있어. 집에 있는 조끼가 고춧가루에 뭐에 막 되게 더러워. 내가 막 추가 배달 가는 거니까 그치 그럴 수 있지. 나도 이러고 당면 사러 갔다 왔는데. 아니 그래서 나만 이상해? 우리 별풍선 가게 이 집에서 어머니만 통장님께 나간다. 손님의 설거지 내가 다 해. 빨래 내가 다 해. 다 계속 내가 입어서 난 혹시 집순이하고 있어 지금. 와 너무 창피해 나는. 뭐가 창피해? 그러니까 이거 입고 세무서 가도 난 아무 말 안 해.